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 보는 뉴스 인한 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네. 4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전해 드릴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아, 4월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네. 아 그렇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4월 30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예,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laughs> 그렇습니다 첫 소식은 예. 윤 대통령의 이제 출국 소식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인용해서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는데요 이명박 2011년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국빈방미 일정에 나섭니다 5박 7일간의 일정인데요 오늘 주한 미국 대사대리 조이 사쿠라이가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다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지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그리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을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24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에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후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의 여정을 풀고 여정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획기적 강화, 또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입니다. 예.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외교 행사를 비롯해서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카버드 대 정책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그렇고 지난 주에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여야는 이윤 대통령 출국 전부터 윤 대통령이 가진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비롯해서 여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반도체가요. 이렇대요. 저도 이제 저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좀 배웠는데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공장을 완전 리노비어 리노베이션을 음.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럼 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여의치 못하니까 음. 미국이 일단 이런 걸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는 조치를 가져오면 우리 기업들한테 좀 숨통이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음. 네. 또 하나는 IRA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요.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그 이득을 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금 그 방향을 틀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알수 있고 뭐 뭐니 뭐니 해도 핵핵 문제죠 핵 네. 방어 문제 정확히 얘기한다면 밸런스 오브 테러라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 이 가져오느냐 그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뭔가를 사로게 해 주느냐. 음. 제가 참고적으로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을 유료로 지난 20일에서 20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어 한국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5%로 집계가 음. 됐습니다. 매우 찬성은 29.8%, 찬성하는 편은 26.7%로 집계가 됐는데 56.5% 사실은 어 서울대 평화 저저 저, 통일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거보다 조금 많은데 네. 어쨌든 56.5% 정도의 사람들 국민이 어 응답자가 이것 핵무장을 찬성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핵 위협에 대한 그이 위기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반영하는, 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핵에 관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경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한 예. 번에도 이제 북핵 관련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큰일 빠졌네. 네, 늘 <laughs> <큰일날 만했네. 웃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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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셨어요. 네. 어 대통령실에선 확장 억제 강화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최대 성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될까요? 일단 그 나토식 핵 공유라고 있잖아요. 네. 나토식 핵 공유는 지금 사실 첫째 미국이 원래 이 전술 핵무기를 해외 이렇게 배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런 그래서 지금 전술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유럽 국가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전투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어, 이 유사시에는 뭐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이 양측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전술 핵무기의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가 저는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전술 핵무기가 어, 배치가 안 되더라도 인근 이 지역에 전술핵무기 배치가 가능하고 전술핵무기를 핵무기의 운반수단 이것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올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일단 또 중요하고 음. 또 하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양국간에 있어서의 합의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한꺼번에 다될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일단은 문서로 어 문서로 나토의 핵 공유보다 더어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핵 방어, 뭐좀전 보복 공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게 밸런스 테텔 공포의 균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음. 그 과정에서 문서화는 필요하다. 음. 예를 들면 이유영 감사가 저한테 돈을 꾸고 네. 싶어요? 네. 어? 아, 네네그렇죠보고 어, 싶어요? 네. 어 생긴 <laughs> 어, 거는 아주. 보고 싶다고 해서 좀... 대화가 이어지지 않나요? <웃음> <웃음> 네. 근데 돈을 예를 들면 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문서로 하는 것과 말로 뭐 내가 갚볍게 하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군사협정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서화 작업은 필수적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고 오면 저는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음. 어찌 됐든 이 관련 내용을 문서화로 확실히 예. 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 이야기 얘기입니다.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주말 기자회견에서 이제 귀국 일정을 밝혔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조금 전 오후 3시 좀 넘어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파리 경영대학의 방문교수로 초청돼서 오는 7월까지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어, 출국 전에 취재진 앞에서 이제 송구스럽다.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 말을 했고요. 탑승한 비행기에 동승한 취재진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인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착 직후 이제 송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는데 검찰을 향해서 주변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소환해달라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요. 자신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도망가지 않는다. 파리에 있는 것을 도피로 오해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기 귀국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확산일로를 갖고 있는 이 사태의 수습책 마련에 골몰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내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는 고강도 혁신안을 만들어서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도부 내에서는 이참에 대의원제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힘에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의원에게 할당된 전당대회 표 비중 현재 45%를 대폭 줄여서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 자체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어, 한편 또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이 같은 구상은 당장의 수습책이 될수 없다.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비명계 인사 중에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체 조사기구 꾸려야 한다라고 했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지도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세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어, 차기 원내대표 주자로 꼽히는 박범계 의원 역시 내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특별조사기구 필요하다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도부는 자체 진상규명, 전수조사와 같은 강제성을 띈 내부조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송전 대표도 지금 탈당을 언급을 했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연료자들의 탈당 문제와도 얽혀 있어서 이 내부조사는 쉽게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다. 조사할 구속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탈당과 귀국을 전격 선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당의 압력이 그만큼 강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본인이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은하, 모습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송전 대표의 귀국이 해당 의혹의 해결. 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이게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네. 있고, 아까 그 대의원 뭐 비율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 당원 반영 비율 드이고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전 여야 모두 이 여론조사, 여론의 이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돈봉투 의혹이 나가는 것도 사실 여론 비율, 반영 비율이 높았으면 제가 볼때 그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요 국민의힘도 정광훈 목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 반영 비율을 높이면 어~ 상당히 제가 볼땐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그이 내부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만일 밝혀지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음. 탈당 권유 탈당시킨 거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탈당 권유라든지 진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음... 때를 대비한다면 그 가정을 가정적으로 대비한다면 탈당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설 그 당에 요구대로 따를까요? 음... 그렇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조사를 한다라는 게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부터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조사라는 그 부분도 아마 지도부를 굉장히 고독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당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올려야 되는 건다는 건 사실 전당대회 전반에요. 네, 사실 이, 이 전에는 ]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이 원래 전당대회 아 여론 반영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음. 어. 아주 이번에 싹 없어졌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금 전 이제 도착 후 간략한 심경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건데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송영길 전 대표만큼 거물 정치인이면 사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검찰 같은 경우에 또 검찰이 원래 그런 데에는 또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약간의 그이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서 어 나름대로 물론 본인들도 검찰 자체적으로도 증거를 모으겠지만 어쨌든 조금 드물 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요. 음. 그러니까 송전 대표도 아직 그 어, 시간이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 같은 것들을 이제 작작 준비를 하겠죠. 네.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간의 신경전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예. 자 시간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십구일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이후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이후 이십일에 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또 친강 중국 국무위원경 외교부장은 21일에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 메시지를 냈는데요. 예. 지난 20일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통화한 내용이 어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정 대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왕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한중간 상호존중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예. 순 부부장은 이 왕대변인의 발언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윤 대통령을... 특... 특정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어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 <laughs> 예. 네 수뇌 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통화에서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일어나 중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서는 오늘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으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대만 문제 발언은 92년 중한수교 이후 한국이 밝힌 최악의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에 대해서 강하게 맞받아쳤는데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런 악의적인 기사는 중국 정부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전해드린 소식처럼 윤 대통령은 지금 미국으로 향했고요. 중국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것 같은데 어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금 냉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단은 말해요.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2016년 9월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그간 우리와 우리 그간 관련 합의와 이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1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이거 현상 유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한 얘기랑 근데 <laughs> 그, 중국의 반응이요. 그때도 불장난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불장난 플러스 타 죽는다 음. 라는 단어까지 나왔죠. 어, 저는 사실 이, 여, 이 대만 문제가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에도 거론이 됐으니까, 문 음. 대통령하고. 그 두, 번그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핵 문제 있죠. 예? 핵 문제 같은 경우 경우도 어 우리가 만일 미국과 구체적으로 핵 보복에 관한 어떤 군사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중국이 또 거기에 가만히 있을까요? 음. 거기에서 또 반발을 하고 아마 중국 러시아 합동 군사 훈련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뭘 어떤 얘기를 나와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반발을 무서워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세 사기 피해자 <laughs> 관련해서 이야기 대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서 현장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사기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설레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또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 안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 원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어제 정부와 여당이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공공이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요. 이 LH가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 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런 방안들인데 어, 원희룡의 원희룡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은요 네. 정권을 담당하는 쪽과 야당의 시각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누구의 이가 옳다라는 것을 떠나서 먼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얘기 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뭐 사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떠나. 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얘기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사기 피해범 한 사람의 일탈 행동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전세 사기 사건 전반이 사실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책 혹은 구조적 차원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음. 이게 물론 문재인 정권 때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생했다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야당도 말해요. 이 우리 정권 때 이게 혹시 문제가 돼서 이런 건가 사실은 따져본다면 뭐그 이전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그어 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가 그리고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인가를 따져봐서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어떤 민간 분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고 치부하기는 힘들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거부터 이걸 좀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거 따지는 건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따져 보고서 어 사실은 이, 이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어 뭐이 정권 담당을 하고 있는 측에서도 이게 만약 구조 정리나 정책의 문제라면 사실 정권은 바뀌었어도 국가는 같잖아요. 음, 네. 책임져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예. 네. 국민의힘의 윤리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전주의 원내 대변인이 부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연일 이제 설화로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들었는데 징계가 네. 어느 정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그거에 제가 모르죠. 네. 단지 민주당의 위기와 국민의힘 위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음. 검찰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언 있잖아요. 실언, 실언 당번제. 네? 네. 이 실언 문제는 당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음.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이제야 발족을 했다라는 게참 전석화예요. 음. 어?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아니 최고위원들이 그 실언을 돌아가면서 양산할 시간이면 윤리위 구성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인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고뭐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예전에 한동우 장관이 그런 얘기 했죠. 마약 범죄 관련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와 단속을 해야 근절이 된다. 맞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유권자들의 상식과 판단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의 힘을 지금의 수렁에서 끄집어 꺼낼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라고 그랬죠?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인의 나우셨였고요 YTN의 이고영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